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며 공기가 탁합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밤에 비가 내리면서 해소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밤사이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늘 우리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이번 먼지는 오래 가지는 않겠습니다. 저녁부터 비가 내리면서 차츰 해소가 되겠는데요. 오늘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서 저녁에는 경북 동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고 밤사이 울릉도와 독도까지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로 10에서 40mm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고요. 동해 전해상으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차차 흐려져 저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시 9도, 영덕 22도, 포항 23도, 경주가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4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가 되면서 점차 흐려지겠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주말까지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해병대가 포항의 헬기항공단 설립에 나서자 인근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십여 년 동안 민간 항공과 해군 육전단 헬기 운용으로 각종 피해를 입고 있다며 다른 지역 이전 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의 설명이 있기도 전부터 고성이 오가고 참석자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해병대가 항공단 설립 추진을 위해 마련한 주민 설명회장은 참석한 주민들의 항의와 반발이 커지면서 10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이 주민 설명회를 했다 하는 거를 가지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민 설명회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해병대는 지난 2017년 말부터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을 전력화하면서 본격적인 항공단 창설에 나섰습니다. 2021년 창설 목표인 해병대 항공단은 상륙 기동 헬기 20여 대 등 모두 40여 대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지난해 8월부터 포항공항 내 헬기 이착륙장과 격납고, 정비시설 등 설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도구 1, 2를 비롯해가지고 동이면은요, 이 주민들이 거주를 할수 없습니다. 비행기 헬기 한대 떠가지고 한 시간 동안 비행해 보십시오. 스트레스가 얼마나 받는지,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군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항공단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설명회 자체 시기가 아마 공사가 지금 한 20, 30%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설명회 한다는 자체는 이거 주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소통 기회를 자주 열어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단계인 주민 설명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항공단 설립을 조기에 완공하려는 군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 지진 정보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강덕 포항시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연 지진설을 경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전 세계 지질학계가 주시하고 있다며 포항 지진 원인 조사가 정무적 판단보다는 과학적인 증거에 충실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열발전 유발 지진에 의한 피해는 합리적으로 보상받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시민의 식수원인 형산강 상류에 폐수가 또 무단으로 방류되고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는 장기간 방치돼 강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형산강 상류에 악취가 심한 검은 폐수가 콸콸 쏟아집니다.
김치 공장에서 몰래 관을 묻어 수백 톤을 불법으로 배출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바로 옆 관에서 폐수가 줄줄 흘러나옵니다. 검붉은 이 폐수는 전북산업단지에서 정화하지 않고 불법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이번만이 아니라고 주민들은 이야기합니다. 폐수를 무단 상시적으로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주시에 신고를 했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형산강 하류에는 몰래 버려진 쓰레기 자루가 둥둥 떠다닙니다. 건져낸 쓰레기 자루를 열어보니 옷가지와 책 등 생활 쓰레기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돈도 70원 있고 비누도 있고 화장지칸, 볼펜칸 뭐 어마어마 다 있더라고. 일부 수거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형산강에는 갖가지 쓰레기가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경주시는 읍면동에, 읍면동은 경주시나 다른 부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강동 같은 데는 강동서 해야 되고요. 상류 같은 건 내남서, 내남까지 내려오는 거는 내남서 해야 되고요. 도시 환경 꽉 쪼개서 뭐 제거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근처를 청소를 하는데 하여튼 내부 같은 경우는 하여튼 관리팀이 또 따로 있으니까. 해맞이 동맹을 결성한 경주시와 포항시는 형산강을 잇는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등 다양한 형산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폐수 대책을 소홀히 하고 눈에 보이는 쓰레기조차 치우지 않아 생색나는 행정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주시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후보지 2차 심사에서 용인과 천안시 등과 함께 후보지 8곳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선정위원회에 현장 실사에 대비하고 다음 달로 예정된 최종 우선협상 대상자 3곳에 포함될 수 있도록 유치위원회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을 통해 GHB, 일명 물뽕이라는 마약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최근 GHB를 대량 유통하려던 일당이 경북에서도 붙잡혔습니다. 800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양인데 지난 12년간 적발한 것 중 가장 많습니다. 최복규 기자입니다. 30대 남성의 승합차 안에 있는 냉장고를 열자 투명한 액체가 든 병 10여 개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 액체는 성범죄에 주로 쓰이는 마약 GHB, 일명 물뽕입니다. 최근 경찰은 지인으로부터 GHB 4리터를 받아 일부를 판매한 혐의로 30살 A씨를 구속하고 중간 판매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인터넷 유통사범을 우리 검토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스크린을 하는 중에 물뽕이라는 단어를 올려놓고 홍보를 하는 카톡 아이디를 발견해서. 전 직장 동료였던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약 2개월간 GHB 400ml 800만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접 주고받지 않고 지하철 물품 보관소 등에 보관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은밀하게 거래했습니다. 경찰은 팔고 남은 GHB를 압수했는데 3.6리터, 720명이 동시 투여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들은 총 4리터를 구해 이런 식으로 소량씩 더러워 팔아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과거 GHB가 소량으로 이렇게 몇 개씩 나온 적은 있었고 그리고 압수량이 3.6리터로 최근 경찰에서 압수한 양 중에 10년 중에는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 일당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성인 용품점을 접촉하기도 했는데 실제 구매자 중에도 성인 용품 점주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확인된 구매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저장장치를 복구해 판매자들이 삭제한 구매자 이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GHB를 최초 공급받은 경로를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포항시는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종면허 연수수강료의 20%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종면허 연수수강료 지원 대상은 포항시민과 소방공무원, 상생도시인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주민까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들이 몇 달간 농촌의 전원 생활을 맛볼 수 있는 은퇴자 공동체 마을, 인기에 힘입어 제주 등지에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문경시도 올해부터 마을 네 곳을 은퇴자 공동체 마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봄볕이 쏟아지는 한옥 앞마당에 둘러앉아
한낮에 여유를 즐기는 중년들. 6.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주한 퇴직 공무원들입니다. 문경 씨가 공무원 연금공단과 MOU를 맺어 운영 실적이 저조한 농촌 체험마을에 한옥 펜션 등을 저렴하게 제공하면서 문경 세 달 살기가 시작됐습니다. 퇴직자 혼자 또는 부부가 함께 내려와 다른 입주자들과 룸메이트가 돼 생활합니다. 아파트 생활은 편하지만 대도시에서 그것은 굉장히 딱딱하고 사무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거 없고 자연스러운 채광이 이렇게 안겨 들어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새 소리가 들리고. 인근 농가와 연계한 농사 체험을 비롯해 기농을 위한 영농 교육, 건강 문화 교실 등 입주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사실은 퇴직을 하고 나면 별반 할 일이 없잖아요. 전 어떤 집에 있었을 때보다는 더 자유롭고 한가하고 이런 또 수려한 경관의 맑은 공기. 올해만 39세대 60여 명이 입주하는데 문경 씨는 이들이 실제 기농기촌으로 정착해 인구 증가의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분들이 여기서 몇 달 동안 문경을 체험하면서 저희 문경의 매력에 푹 빠진다면 저희 인구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인생 이모작을 위한 농촌 공동체 마을이 하나의 힐링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백은 경주시 지역위원장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방문해 경주시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중심의 에너지 혁신도시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에 경주시를 포함시켜 수도권에 있는 에너지와 문화관광 관련 공공기관이 경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음주 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 단속을 확대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선박 출입항 일정을 사전에 파악해 입항 직후와 출항 직전 선박에 직접 승선해 선박 운항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며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출항이 금지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큰 파장을 불러온 구미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어린이집 두 곳 말고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아동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역시 구미경찰서의 엉터리 부실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육교사가 서 있는 생후 14개월 된 아이의 얼굴을 세게 밀치고 장난감을 든 손으로 배를 쿡쿡 찌릅니다. 다른 아이는 팔에 물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퉁퉁 부었습니다. 이 상처를 보고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면서 다른 아이의 피해도 발견됐습니다. 구미시 고아읍과 산동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으로 구미경찰서가 수사를 시작한 지난해 9월.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이 어린이집도 비슷한 시기에 부모들이 원장과 교사를 고소해 경찰이 6개월 분량의 CCTV 영상을 확보해 수사했습니다. 4개월 만에 수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를 찾은 부모들은 미처 보지 못했던 심한 폭행 장면을 보고 까무러치게 놀랐습니다. 애를 이게 거꾸로 들어가지고 집어던져요. 선반 있는 대로. 울면 울수록 머리끄댕이 이렇게 잡아당겨 계속. 보지 못한 폭행 장면을 찾기도 했지만 부모가 확인한 학대 장면 가운데 일부는 경찰이 작성한 범죄 사실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만 밥을 주지 않거나 방치해 놓는 학대 행위들은 누락됐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보여준 CCTV에도 또 다른 학대 장면이 있었지만 수사관은 이게 학대냐며 도리어 부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것도 학대지 않냐? 근데 왜 이건 추가가 됐지 않냐 하니까 얼버무리더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 가해자 선생은 정상적인 애들 보육하는 모습이 없었거든요. 정서적 학대는 학대를 그 몇 건수를 아예 안 넣어버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지난 14일 경찰은 40여 건의 학대 행위만 인정해 사건을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송치했습니다. 새벽에 계속 울고 자해하고 한 건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들 증상이 심하다 보니까 네. 이제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가 이제 조금 의심이 가서 저희도. 부모들은 변호사를 통해 검찰이 진실을 제대로 파헤쳐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울진군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종합보험 등 세 가지 농업정책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울진군 특화 사업으로 보험료의 70%를 국비와 군비로 지원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율은 85%로 늘렸습니다. 또 농업인 안전보험은 보험료의 70%를 지원하며 오는 11월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가입을 받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동해안에 고래가 잇따라 나타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고래 불법포획 선박을 집중 단속합니다. 해경은 고래 불법포획 선박이 지난해 23척에서 올해 31척으로 늘고 교묘한 수법으로 불법포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동원해 적발과 함께 증거 확보에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학교 성면 지도가 엉터리로 관리된다는 보도로 종일 교육계가 떠들썩했는데 대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14년 작성된 지도에는 없던 성면이 21개 학교에서 추가로 발견된 것인데 왜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되는지 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대구 남산고등학교 컴퓨터실 천장에서 성면이 발견됐습니다. 수학과 영어 등 특기 교실에서도 성면이 검출됐습니다. 지도에 나타난 성면은 여기까지지만 실제 성면은 더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이 학교 행정실 직원인 안전관리자가 성면이 의심되는 곳을 조사했더니 체육관 동아리실과 탁구장에서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2014년 성면 조사기관이 빠뜨렸습니다. 여기는 멋있었다 하는 부분이지. 예를 들어 고등학생 미술실이나 이제 복도나 이런 데 채취해보니까 안 나왔으니까 이제 요 건물은 없다 그렇게 했던 거죠. 이 학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2014년 성면 지도에서 아예 빠졌거나 부실하게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대구의 학교는 21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구별로 살펴보면 중구에 한 곳, 동구 다섯 곳, 남구 두 곳, 북구 두 곳, 수성구 여덟 곳, 달서구 두 곳, 달성군 한 곳입니다. 그나마 이곳들은 각 학교 행정실 직원이 발견했지만 찾아내지 못한 곳도 숱하게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4년 당시 조사기관이 부실하게 성면 지도를 만들고 교육청은 방관해 오는 사이 학생들은 성면에 노출된 겁니다. 성면은 일군 발암물질입니다. 올해 안에 전체 학교에 대해서 이제 성면 지도 재검증을 하고 그래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2027년까지 전체 학교에 성면 해체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학교 21개를 포함하면 성면이 발견된 대구의 학교는 총 447곳입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성면 조사에서 빠졌던 교실 등을 올해 다시 점검합니다. 대구에는 365개 학교 9,700여 개 실이 조사 대상입니다. 결과는 올해 12월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상북도는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에 참가할 생산자 단체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유통시설이나 가공시설 등을 만들거나 보완하는 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엽채류와 과채류를 키우는 생산자 단체는 5개 이상의 농가로 이루어져야 하고 벼농사 등 나머지는 10개 농가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까지 경상북도가 받고 심사와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합니다. 경주시와 경북문화관광공사, 경찰 한전, 국립공원사무소 등 12개 기관은 경주 지역 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협의회는 국립공원 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과 경찰서 이전 업무 협조, 보문단지 리모델링, 전선 지중화 사업, 세계 문화엑스포 개최 등의 안건을 협의하고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미세먼지를 낮추는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미세먼지 저감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당신의 생각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듭니다라는 주제로 일상생활과 과학기술을 접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우수작으로 선정할 방침이며 아이디어 제안서에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기대 효과 등이 담겨야 합니다.
밤사이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늘 우리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이번 먼지는 오래가지는 않겠습니다. 저녁부터 비가 내리면서 차츰 해소가 되겠는데요. 오늘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서 저녁에는 경북 동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고 밤사이 울릉도와 독도까지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로 10에서 40mm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고요. 동해 전해상으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차차 흐려져 저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9도, 영덕 22도, 포항 23도, 경주가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4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가 되면서 점차 흐려지겠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주말까지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